같이 남편주 원격이다. 같이 같이 이은지 소설가의 꽁트극장 부부찬가. 부부의 날에 남편이 아내 됐다. 아이고 배꼽이야. 내가 미쳐. 이번 주에도 벌써 30여 년째 계속되는 목요일 산행회에서 돌아온 마누라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떠나가도록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3종 세트로 부서져 치면서 이렇게 내뱉어서 나는 어이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구나 여보. 세상의 남편들은 어째 그렇대요.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마련이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소? 이처럼 밑도 끝도 없이 횡설수설하는 마누라를 바라보며 나는 점점 어이가 없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그야말로 상상 초월했던 것이다. 여보, 강남에 사는 진영 아빠 알죠? 우리 젊어서 몇번 만났잖아요. 그 양반도 이제 70이 넘어 할배가 됐는데 아이구나 웃겨라. 아니 미치고 환장해라. 오호, 당신이야말로 어찌 된 건 아니여? 좀 차근차근히 말해봐. 내가 마누라의 말에 종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그러는데 대체 강남 사는 진영 아빠가 어쩌길래? 아니요, 오른 가정의 달이라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당신에겐 15일은 스승의 날.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 것 아슈? 응? 중요한 기념일이라? 그러나 얼른 떠오르지 않아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마누라가 핀잔하듯 대꾸했다. 아유, 바로 어제 21일은 부부의 날이잖유? 아 참, 그렇네. 21일은 2 플러스 1, 2 보태기 1, 즉 남녀 둘이 만나 결혼해서 하나가 된 날이라 부은 날이지. 근데 그게 뭐가 어째서? 아유, 부부의 날에 진영 아빠가 동창회 갔다가 저녁 때 지나서 기가했는데 글쎄 영감이 마누라 옷을 입고 화장까지 하고선 집안 청소며 저녁밥까지 다 치워놓고 한단 소리가 글쎄요 기절 첫풍할 일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마누라가 된 듯이 두 손을 손까지 모으고서는 아이고 여보 이제 들어오세요. 전세가 다 화났은 게 어서 식사하세요. 에이? 당신 미쳤어? 그 옷 차림새는 뭐고 저녁장까지 차리다뇨? 호호호,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서 당신이 그동안 주부로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오늘은 당신 마누라 노릇을 한번 해보라구요. 예? 그래서 나처럼 집안 청소에 밥 짓고 해본 게 어때요? 이에 어이가 없어 웃으며 묻자 남편의 대꾸가 더욱 기막힌 대꾸였다. 호호호 여보, 이젠 잠시라도 내가 마누라 역할을 해보고 싶을게. 어서 침대로 가시자고요. 에? 우리 감방 선지가 몇 년째인데? 아유, 우리 오랜만에 신혼처럼 즐겨봅시다.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요. 하면서 이번엔 남편이 성인용품을 꺼내놓는 것이었다. 여보, 어서 이걸 참고 나한테 남편 역할 좀 해줘봐요. 여자처럼 어서요. 해줘봐요. 당신이 나보고 능가 주책이라고 환갑 후부터는 우리 성생활이 끊겼는디 오랜만에 부활해보게 여보. 아이고 영감이 애교를 떨며 침대로 이끄는데 이게 웬 시추에이션인가. 암튼 그래서 9일 날 밤에 야릇한 애로 영화를 찍었다나 어쨌다나 하는 믿기지 않는 마누라의 선언이었던 것이다.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의 희한한 추억이 떠올랐다. 아이고 철진 아빠가 언니장 가자고 나섰는디 가감이랄게요? 어? 또 광대치는 분장하고 구름 메고 나섰남요? 아 얼굴에 회박 분치라고 입술엔 지자라 먹듯 말간치라고 치마는 안 둘렀지 꽁무니 몸빼가지에 목이 적삼 입고 아스판떠요? 그 시절에 진수 아빠는 몇 년간 말씨바의 서커스단 단원으로 떠들다가 돌아왔는데 이처럼 여장을 좋아한 별난 사내였던 것이다. 어이구 천수 앞에 만보기가 어려서부터 머슴 살 때 얼굴이 곱상해 사랑방에서 동네 사나들이랑 새끼 꼬고 가만히 칠 때 한 방에서 칠다 치면 뼉 빠진 노릇을 했잖아. 아마도 그래서 반 계집이 됐는겠며. 그때 어른들은 이렇게 천수아범을 돌려댔는데 초등학교 조문회기였던 우리들은 무슨 수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다. 내가 이런 추억에 잠겼을 때 마누라가 고소한 듯이 한마디 건네왔다. 여보, 그리고 뭔게 우리 결혼한 지도 50년이 넘었는데 남은 여생은 당신도 나랑 남편과 마누라 역할 바꿔보면 어떻겠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이 대답하지만 삼시세끼 밥 얻어먹고 빨래도 당신이 해보면 어떻겠냐 말이오. 여보 우선 냉장고에 음료수부터 갖다 주구려. 나도 이제부터 손발 갖다 갖고 살아보고 싶네. 역시 스막노릇이 편한 네, 아니 경상도가 충청도 좀 어려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를 썼는데요. 또 독자들의 반응이 이거 끊으라고 더 하지 말라고. 네, 그게 아니고 계속해달라고 그래서 600회까지 현재 급했습니다. 앞으로 10번 더 들으면 끝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